안녕하세요. 건담 플릭의 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폴링 뉴스에서 신제품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 총 13가지고요. 좀 많죠?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반다이 온라인샵 한정으로 벌써 그새 HG 건담 마스터의 골드 프레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HG AW 애프터워 건담 버블엑스 그리고 MG 윙 건담 프로토 제로 EW판 공식 사진들 그리고 SD 크시 건담 소식 그리고 HG 베아카이 3상 3C 공식 사진과 HG 전국 아스트레이 공식 사진 그리고 HG 빌드 커스텀 144분의 1 미티어 호퍼에 대한 소식 그리고 HG 윙 건담 페니체에 대한 공식 사진 그리고 썬더볼트판으로 양산형 자쿠2 플러스 빛건 그리고 짐 그리고 프라모 건담 총 3가지 그리고 HGUC 네모 데저트 컬러 유니콘 버전 그리고 조니 라이덴 전용 자쿠 이렇게 총 13가지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프리미엄 반다이 온라인 샵에서 HG 건담 아스트리 골드 프레임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죠. 10월 1일 1시부터 예약을 시작을 해서 곧 있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의 클럽지에도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코팅이 아닙니다. 도색 완성 제품 도색 완성 제품이고요. 듀얼 바주카를 추가를 하고 일반판 아스트레이에 대한 그런 소재죠. 그리고 그 잘려나간 팔 있죠? 잘려나간 오른팔 무등급 100분의 1에서도 구현을 해줬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깨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네. 뭐 사양은 뭐 기본 아스트레이와 똑같아요. 근데 컬러만 금색에 듀얼 바주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레드 프레임에서 플라이트 유닛 빠지고 커베라 스트레이트 빠지고 대신에 듀얼 바주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냥 무등급 100분의 1보다 요 잘려나간 팔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막 몰드가 들어있었는데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팅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딱 써있어요. 사진의 완성품은 도장 제품입니다. 실제 제품의 골드 부분은 도금 사양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멋져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죠. 이런식으로 발송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번 달 초중순에는 아마 클럽지에 나오겠죠. 자 두번째로 HG AW 건담 DX에 대한 공식 사진입니다. 이번 달 10월에 발매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듀얼이란다 더블X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뭐 딱히 수정된 부분 따로 없고요. 요 뒤에 반사판 펼쳐지는 것도 어우 좀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 그냥 HG 100분의 1에 비해서 날카로워졌고 좀 더 세밀해졌다고 할까요?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 이렇게 빔 소드 있죠? 빔 소드의 요 빔 파츠를 조금 더 디테일한 걸로 바꿔줬다고 하네요. 보면은 이렇게 무릎 안자도 가능하도록 골반 기믹을 넣어놨고 이번에 올 건담 HG 프로젝트에서 좀 기동차게 프레임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면은 뭐 부속품에 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하이퍼 빔 소드 디펜스 플레이트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 세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별로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MG 윙 건담 프로토 제로 EW판 신규 공식 사진들이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박스 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 이런 포즈 이거 이런 거 좋아요. 요거는 전매 특허죠. 윙 건담의 전매 특허 포즈 비상하는 포즈 그리고 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 조준하는 모습이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손잡이 잡고 한쪽으로는 이제 트리거를 잡고 한쪽은 아쪽손으로 된 버스터 라이플을 받치는 저런 포즈일 줄은 몰랐어요. 보통 트윈 버스터 라이플 하면은 이제 양쪽 트리거를 양손으로 딱 잡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쪽만 잡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이번에 샤프하게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그쵸? 뭐 가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번 달 10월에 발매하고 가격은 4,800엔입니다. 4,800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SD 비비전사 크시 건담이 이번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네, 12월에 크시 건담. 예. 섬광의 하사웨이에서 나왔었는데 요번에 그요뭐 미노프스키 입자 만드는 저 방출기도 저렇게 구현을 해놨다고 하고 저 판넬 미사일 요것도 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사출이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해요. 아마도 저거는 클리어 파츠가 저 사출 이펙트 파츠는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파란 색깔 플라스틱 같아요. 사자비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12월에 발매 예정이고 얜좀 비싸네요. 1,500엔이나 하네요. 스탠드 넣어줬다고 스탠드 빼고서 100엔을 빼주든가. 스탠드 넣어줬다고 또 생색 내긴 또. 예. 총 런너가 6장이나 합니다. SD 주제에. 자, 그럼 다섯 번째. HG 베아가이 3C. 예, 3상. 네, 12월에 발매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 빌더즈 파이터에서 등장을 하죠. 그 아키하바라의 아이돌 언니? 예, 아이돌 언니 그 언니가 예, 조종하는 건프라래요. 보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선 약간 상당한 좀 항마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베아가이 3 멋있다 이쁘단 말이죠. 귀엽단 말이죠. 근데 설명이 왜 이러냐고요. 귀가 움직이는 거야. 시리 6 패턴과 함께 야, 유, 와. 손에 빔사벨도 붙어버린다. 예. 아, 항마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막 음표, 별표 막. 예,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G 전국 아스트레이. 아우, 첫 번째 사진부터 아주 임팩트가 강하죠? 여기에 있는 파츠가 예, 숨겨진 팔로 변형을 하고 양쪽에 있는 양쪽 어깨 위에 있는 저 장도는 바로 손에 쥘수 있다고 합니다. 등에 있는 도깨비 형태의 방패도 앞쪽으로 손에 쥐어서 쉴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애니메이션이지만 좀 뭐랄까? 너무 인상이 너무 세달까? 네, 그런 게좀 있어요. 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예, 또 요거는 소체는 최근에 발매한 레드 프레임 그 플라이트 유닛의 그 소체라고 합니다. 가동률 하나는 뭐 믿을 만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인상이 너무 강렬하니까 요거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거는 좀 인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은 1,800엔. 12월에 베아가이 3와 같이 발매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빌드 커스텀 파츠죠. 파츠 144분의 1 미티어 호퍼 12월에 발매 예정이라고 하고요. 건담 페니체와 함께 윙 건담 페니체와 함께 발매를 하고 페니체 말고도 뭐 다른 이제 건프라도 끼울 수 있도록 별도의 조인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치 오라이저와 윙건담의 실드가 합쳐진 그런 기분인데 바퀴가 하나 달려 있어요. 신기하죠? 많이 신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별도의 HG 시리즈와 연동이 가능한 조인트도 함께 넣어주고 뭐 뭐냐? 페니체가 사용하는 소총을 연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야, 얘는 가격이 800엔. 예. 조금 가격이 나가네요. 다른 빌드 커스텀에 비해서 800엔에 12월 발매 예정이에요. 자, 넘어가서 윙건담 페니체. 얘도 12월. 아까 보여드린 요 미티어 호퍼와 함께 발매를 합니다. 윙건담의 양쪽에 있는 날개를 왼쪽 한쪽으로 몰아주고요. 얼굴에 데미지 입은 저런 형상도 돼 있고 가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등 보면 좀알수 있는 게 윙건담 그 윙을 보면은 윙건담의 등을 보면은 저거 윙 파츠를 날개 파츠를 끼울 수 있는 예, 저 파츠 그 폴리캡에다가 다른 파츠를 끼워놨어요. 그리고 저거 빼가지고 날개만 뭐 양분하면은 나누면은 뭐 그냥 윙건담처럼 날개는 양쪽으로 달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예, 저렇게 한쪽에 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컨셉이 이거 이 프라를 만든 그 애니메이션상 설정의 그 캐릭터가 이탈리아 그 챔피언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펜싱이라거나 이런 거 있죠? 무장도 레이피어예요. 빔 레이피어.
그리고 빈 망토를 끼고 있죠. 네. 그 로지 건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 건담. 간단하게. 예,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렇게 분리식 버스터 라이플 커스텀이 부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리식이죠. 말 그대로 분리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버스터 라이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어깨에 있는 빈 망토도 좀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좀 저거는 디테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1600엔 그리고 12월에 발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건담 썬더볼트판 예전에 이제 전시회라든가 이런데 행사에 목업이 공개가 됐었죠. 예, 그거에 대한 목업 사진입니다. 양산형 자쿠 2 플러스 빅건인데 저 양산형 자쿠도 완전 신규 조형으로 만들었고 네 다른 파츠들도 완전 신규 조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쿠 2가 예 저렇게 이제 바닥에 발바닥에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저런 식으로 건담 썬더볼트라는 게 그 만화가가 따로 그린 건데 이제 완전히 자기만의 해석으로 완전 리얼한 그런 설정들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건담 시리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만의 설정으로 만들어낸 건담인 거죠. 건담의 디자인만 따오고 보면은 되게 좀 설정 자체도 좀 그렇고 무장 자체도 좀 그렇고요. 막 설정 보면은 막 실링 처리된 파츠 어쭈구저쭈구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자쿠도 비슷합니다. 일단 얘는 가격이 3천 얼마냐? 700엔? 가량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발매 예정이에요. 보면은 설정 보면은 기체 해설이 나와 있는데 지온 공국군이 아닌 뭐 리빙 데드 사단이래요. 지온 공국군의 리빙 데드 사단 거기에 배포된 자쿠2라고 합니다. 뭐 각구에 실링 처리가 되어 뭐 차별점을 두고 있고 뭐 백팩도 큰 것으로 환장이 돼서 뭐 이렇게 막 저렇게 기동성이 향상됐다 뭐 이런 예 이런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 녀석은 3,700엔에 12월달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 시간이 촉박하네요. 빨리 갑시다. 짐 썬더볼트판 완전 세 보이는 강력한 짐 예 완전 강력해 보이는 짐인데요. 이것도 썬더볼트판입니다. 어깨에는 이제 자세제어 버니어도 달고 있고 막 무장이 굉장히 많죠. 막 실드 두 개에다가 막 이연장 라이플 뭐 빔 라이플에다가 백팩도 막 저렇게 버니어가 많이 달린 거 보면은 짐 이것도 완전 신규 조형으로 완성되어 있고 서브암 아까 실드를 들고 있던 이 서브암 있죠. 이것도 전개 형태의 파츠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양쪽에다가 실드를 예 장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백팩도 굉장히 대형화됐고 뭐 이런 게 있네요. 가격은 요게 1800엔? 예. 또 거기다가 얘도 12월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건담 프라모 건담. 프라모 건담. 예. 프라모 건담. 썬더볼트판.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거 넘어가세요.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아, 실드를 4개 앞쪽으로 들고 있는 예, 건담. 완전 세 보입니다. 예. 그래서 프라몬가? 완전 세 보이죠? 예. 설정을 보겠습니다. RX78 건담에 추진기나 화기를 탑재해서 강화 장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무장과 고기동을 양립한 하이엔드 기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썬더볼트 주역, 그 전투 주역이죠. 썬더볼트 주역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완전 그냥 건담이 그냥 뭔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건 좀 싫어하던데 얜 좀 무섭네요. 가격은 좀 높습니다. 2700엔이나 하고요. 12월 달에 다같이 썬더볼트판이 다 발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네모 유니콘 버전 사막 컬러 유니콘 버전 네모가 또 나온다고 해요.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 뭐 극중에서 사용했던 빔 라이프를 추가하고 컬러는 데저트 컬러, 사막 컬러죠. 예, 그렇게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1500엔이고 11월 달에 다음 달에 발매 예정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입 아프다.
예, HGUC 조니 라이덴 전용 자쿠가 발매한다고 합니다. 얘도 11월 달에 발매를 하고요. 가격이 1800엔입니다. 조니 라이덴 자쿠, 고기 동영 자쿠에다가 양쪽 다리 버니어, 스러스터 측 바깥쪽에다가 추가 장갑을 더 씌우고 스파이크도 좀 더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링도 조금 다르고요. 확실히 붉은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붉은색이 아닌 빨간색에다가 어깨에 스파이크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의 설정들이 있어요. 조니 라이덴의 별명이 진홍의 번개라고 하죠. 번개는 노란색이고 진홍은 자기 붉은색 기체, 빨간색 기체. 뭐 예전에 한 게임을 해봤는데 해우의 우주였나 한 게임을 해봤는데 거기서 조니 라이덴 기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해보면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으악 붉은 혜성이다 막 이래 그래가지고 조니 라이덴 본인도 이제 샤와 이게 혼동이 되니까 짜증을 냈었다고 해요. 그리고 왜 빨간색 기체 누가 쓰레냐 그러니까 바보 아니야. 아무리 에이스 파일럿이면 뭐해 바본데. 예, 가격은 1800엔. 예, 11월 달에 발매 예정입니다. 아, 이바쁩니다. 예, 벌써 예 13개의 소식을 다 전해드렸어요. 15분 만에 대단하죠? 아, 16분인가?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총 13가지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제가 눈이 갔던 거는 베아가이였고요. 베아가이와 MG 윙건담 그리고 베아가이 얘가 아닌가? 예, 베아가이 귀엽죠? 예. 그러면은 내일은 또 장례들로 찾아뵐 것 같네요. 근데 내일은 이제 그 뭐냐 프라모델 리뷰도 해야 되는데 프라모델 리뷰가 아닌 예 캐릭터나 모비슈트 하나로 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날을 그런 영상을 올릴 거예요. 어떤 기체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재밌는 걸로 시작할 테니까 그때도 한번 봐주세요. 내일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담올리기 재료육이었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